자, 오늘 젊은 국악인 베테랑은 뭐라고 썼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승태 씨, 조원석 씨 두 분 뒤풀이라고 쓰셨는데 조금 예상 외의 답이에요. 뒤풀이를 해서 오늘의 두 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전데요. 저는 사실은 소리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국악 타악기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장구, 꽹가리, 사물놀이 보통 생각하시는 농악 이런 거 하다가 대학을 그걸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강원도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는 뭐 노래 판소리도 없었고 뭐 민요 이런 것도 없었고 뭐 그러니까 접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악단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대학을 오게 됐는데 대학에 와 보니까 경기 소리도 있고 뭐 판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노래를 워낙에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앵비 팀에 있는 오늘 안 나오셨는데 김미림 씨라고 있어요. 저희 학교 후배인데 보고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래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남녀 사이로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 친한 동생으로서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괜히 찌. 따라다녔는데 공연을 보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희문 씨를 만났어요. 오. 네. 경기 소리 하는 이희문 씨를 만나가지고 남자도 저런 거 하는구나 세상에. 지금 네, 이희문 씨 나오네요. 모습. 예. 네, 아이고 왜 이렇게 저렇게. 왜 이렇게 평범하게 하고 나오셨을까? 보통 때는 저렇게 하고 있었네. 예. 그래서 가서 이제 보고 저걸 좀 해보고 싶다 내가. 남자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친해지게 된 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뒤풀이에 따라가가지고 노래방도 가고 막 클럽도 가고 하면서 공연 끝나고 뒤풀이에 가서 네, 그래서 친해졌어요. 거기서부터 친해져가지고 네. 이게 다 관계가 연관이 된다니까. 네,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희문 씨의 소리에 어떻게 보면 반해서 계속 쫓아다닌 결과네요. 이희문 씨 저 헤어스타일 지난번에 화요 초대석에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렇게 당겨보고 만져보고 그랬던 기억이 어제 같이 공연했는데 인순이 씨 있잖아요. 네. 어제 만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연하고 나왔는데 그러더라고. 난 내가 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보면 헤어스타일이 똑같으셔가지고 네, 똑같아가지고 난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 뭐 남상일 씨를 쫓아다녔으면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첫 문을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지 왜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네? 잘못 들어. 그런데 남자들이 네. 경기 소리를 많이 안 해요. 그렇죠. 네, 여자들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거. 주로 하고 네. 판소리는 그래도 남자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이 놈놈 이 두 놈들이 그래도 우리 경기 소리를 좀 대중화하는데 정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요즘은 트렌드라는 게 남녀가 약간 중성이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잘 맞는 거 인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얼굴들도 또 괜찮고 예. 또 경기 소리가 여성적인데 남자들이 또 하니까 또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문 씨 어머니가 유명한 또 고주랑 씨 아닌가요? 네, 예, 뵌 적도 있나요? 네, 저는 뭐 일단 형 동생으로 만났으니까 예. 집에 이렇게 자주 가고 그러면은 항상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문 씨 때문에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고주랑 선생님 때문에 엄마 하면서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뭐 희문 형은 보지도 않고 일단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소리를 하루 종일 알려주세요. 예. 네. 아침에 이제 가가지고 뭐 저녁 때까지 있으면은 밥도 해주시고 뭐도 계속 주시고 이러면서 근데 노래하는 걸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소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뒤풀이라는 게 맞은 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네, 맞아요. 배워가지고 조원석 씨 그러면 뭐 뒤풀이 이외에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죠. 연습벌레. 연습벌레. 얼마나 연습했어요? 예. 네, 저는 근데 저도 원래 처음에는 이제 대금이라는 악기로 국악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4학년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이제 경기 민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승태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희문 선생님을 소개시켜줘서 이제 소리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이춘희 선생님한테까지도 갔는데 이제 제가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시간은 많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성격이 또 그렇게 막 강단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연습실로 아침마다 그냥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거기서 낮잠을 자도 거기서 자고 밥을 먹어도 거기서 먹고 해서
저녁까지 있다가 왔죠. 그래서 거기 있으면 이제 연습실이니까 여기 이제 어여쁜 앵비 누나 친구들이 와서 소리 같이 알려주고 네, 선생님도 오셔서 레슨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 민요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만약에 쫓아다니기를 뭐 빅뱅이라든가 아니면 네. 조금 나이를 높여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네. 쫓아다녔으면 운명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이돌이 제가, 되고 싶은 네, 생각은 없었나요? 어렸을 때 아이돌을 네. 꿈꾸긴 했는데요. 이제 키가 이제 성장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날 따라왔으면 개그맨 되는 아 그럴까 그랬나 봐요. 그래요. 아이를 결혼을 하셨다면서 주변에 부러움이 많다면서요. 아 네 제가 예, 지금 승무원 아내를 두고 있거든요. 네. 아,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원래, 예, 그 제 아내도 원래 이제 대금이라는 악기 하다 학교 선배로 만나서 오, 선배구나. 예, 졸업하고 둘 다 이제 다른 길로 전향을 했는데. 예, 그래서 제 이제 노래하는 거를 많이 이해해주고 네. 많이 그렇지. 도와주는 편이죠. 아, 승무원인데 네. 심지어는 내조까지 잘한다. 네, 너무 잘해 주죠. 옆에 남상일 씨 눈빛이 예상치가 네. 않아요. 남상일 씨. 남상일 씨 그 저 폭포 같은 데서 드금 막 목에서 피 나올 정도로 드금을 한다고 그러는데 드금 하셨어요? 아유, 드금 아직 멀었죠. 아유, 겸손하신데 들었는데. 근데 네. 드금 하기 전에 나는 소리꾼이 아니기 때문에 드금보다 더한 걸 했어. 등려.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서 네. 등려을 해가지고 네. 득음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 예. 보내고 싶어. 네. 꼭. 자, 멋진 두 남자의 무대 안 청해볼 수가 없죠. 놈놈의 무대.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굴에 한